2019년 9월 15일 추석이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머신러닝 관련해서 교재와 강좌를 정리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머신러닝인데 책들 대략 100권 중에서 20권 정도를 뽑았다고 했었잖아요. 이 20권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좀 정리하기 많습니다. 정리를 열심히 해서 빠르면 내일 정도부터 내일이 9월 16일이죠. 내일부터 업로드 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로드하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관련해서만 에피소드를 대략 3,0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 3,000개 에피소드를 정리하느라고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에피소드 녹화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달 내지 2 내지 3개월 정도 부지런히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 청소년 눈높이부터 대학원까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과학고등학교 중고등학교죠. 부터해서 대학원 수준까지 일괄 1년생이 하나의 시리즈로 정리를 합니다. 거기 있는 교재들이 교재들이에요. 요 정리하느라고 아주 저하고 제주도에서 도와주시는 두 분하고 세 명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 진행할 건데 요즘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하고 이게 상당히 또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거 오픈에시 캠퍼스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트는 뭐냐니까, 엘리트는 어떤 사회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를 운용하는 핵심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사회 혹은 또는 체제, 그죠?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예전에 그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양반 계급이죠. 양반. 그래서 과거를 두고 그 과거의 어떤 그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학문 카테고리는 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룹들이 엘리트였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전문가들이고, 이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판사니, 변호사니, 뭐, 변호사, 검사, 고위관료, 그리고 기업인이라든가 교수, 학자 등등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 요게 지금 현대예요, 현대.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앞으로는 미래, 그러니까 2020년 이후, 내년 이후가 됩니다. 이 시대에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엘리트, 이런 엘리트 분들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변해왔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변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전문가들, 픽스 전문가들이 엘리트, 새로운 시대의 어떤 체제를 운영하는 핵심 그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의 어떤 이 전문가 그룹들, 이런 소위 말하는 사자 붙는 이런 그룹들과 로보틱스 전문가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냥 재미삼아. 그래서 비교, 기존 어떤 전문 직종 종사자 대 AI 혹은 로보틱스 전문가 서로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이것을 A라고 그럴게. A그룹 A. 요 B라고 하는 게 낫겠네. 왜냐니까 조선시대 양반 그룹들을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일단 A라고 합시다. 그리고 현대 전문가들을 B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C라고 하죠. 그룹 하면은 과거의 A와 B와 C를 한번 재미삼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재미삼아. 이건 무슨 뭐 사회과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첫 번째 이게 A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그룹, 그리고 C 그룹.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공부의 양, 공부 양도 좀 있고
얼마나 서로 공부를 해서 이런 전문가가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정리를 수능됐네. 학습량, 학습 분야와 양 측면입니다. 그죠? A그룹의 경우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뭐 관료가 되었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감, 뭐 영감, 뭐 상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가 영감이고, 영감 위에 대감이 있었고, 대감마마, 대감마님, 마님이죠. 그 제 위에 상감이 있죠. 상감이 임금이, 요게 이제 핵심 인력 과거의 그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습 분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사서삼경, 뭐 논어, 뭐 천자문 이런 거 있잖아요. 천자문, 뭐 논어, 사시, 사서삼경, 사서가 있고 삼경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주자학도 있고 이런 책들 상당히 단순했어요. 이것만 공부를 하면은 엘리트가 될 수 있었어요. 예전에, 그죠? 조선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현대 전문가가 되면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시, 예전엔 고시가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사시, 지금은 사시가 되죠. 사시, 사시도 없어지고 이제는 로스쿨 됐나요? 이런 걸, 혹은 의사 시험, 의사 면허 시험인가요? 자격 시험인가요? 시험, 의시 있고, 다음에 또 뭐 각종 어떤 박사, 뭐 석사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공부를 훨씬 더 해야 됩니다. 과거는 책 몇 권이면 되었지만 이제 몇 권 정도, 몇 권 분량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몇십 권 내지 몇백 권, 몇십 권 분량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욕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당 예전에는 책 두께가 뭐 5-600페이지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책 두께가 되게 막 1000페이지가 넘죠. 그런 것들을 몇십 권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나 변호사를 될 수가 있죠. 그리고 C는 이제 AI나 로보틱스 전문가들이잖아요. 요 사람들은 몇백 권을 공부를 해야 돼요. 몇백 권. 그러니까 학습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경우보다 10배가 더 많아지고, 10배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양성되는가? 양성 과정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문파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문파에서 노론, 뭐 서론, 뭐 남인, 북인 하고, 그리고 뭐 그 어떤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산청군에 가면은 조식 선생의 어떤 그 뭐라고 되나요? 어떤 그거 문벌이라고 해야 되나? 문파, 문벌 등등을 통해서 엘리트들이 양성이 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명문대학, 대학이나 대학원, 국내의 서울대, 뭐 연대, 고대 같은 명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되고, 다음에 여기는 로보틱스나 AI 전문가는 그게 없어요. 이거는 좀 유튜브 같은 그런 형식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MIT나 스탠퍼드 등등에 여기서 굉장히 대단히 훌륭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되게 유튜브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좀 넓어지고 있는 셈이죠. 예전에 문파 문풀이로 하면은 고작 몇십 명 단위였어요. 몇십 명, 몇백 명. 몇백 명 단위에서 명문대학에서는 이제 몇만 명 단위가 되죠. 몇만 명 단위가 되고, 여기는 이제 몇백만 명 단위가 돼요. 몇백만 명의 서로 공부를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룹이 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도 양성 시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몇 년 단위였죠. 몇 년이고, 여기는 이제 20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뭐 박사가 되거나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거의 뭐 한 30년 내지 40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된 AI나 로보틱스 전문가, 한 30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맥,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어느 선생님 사사받았다 뭐 쩐다 하는 어떤 도제관계
도제 관계로 양성이 되었고, 여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혼맥이라든가 혹은 뭐 혈맥이라든가 혹은 지연이라든가 뭐 하여튼 혈연, 지연 등등이고 또 학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요 AI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진행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요즘 말이 나와서 요즘 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금 뉴스상에 어떤 정치인의 아들이 어떻고 어떤 정치인의 딸이 어떻고 뭐 장관의 누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이미 여기서 여기로 넘어왔잖아요.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여기서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왔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이미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위 판사나 변호사나 어떤 관료나 기업인이나 이런 교수나 학자들의 역할이 지금은 어떤 사회체제에서 상당히 사회지도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회지도층으로서 역할하는 시간이, 이분들이 사회지도층이 역할하는 시간이 앞으로 길어야 10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누가 하느냐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이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그리고 AI죠. AI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이러한 기술의 전문가들, 요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이게 여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다 또 현업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뭐 경제학이라든가 혹은 뭐 행정이라든가 뭐 법률이라든가 뭐 기업 관리라든가 이런 현업에 대한 지식, 요걸 갖추고 있는, 이런 것 지식을 갖추고 있는 멤버들, 이 사람들은 공부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공부도 훨씬 더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글로벌 규모로서 양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학습 기간도 훨씬 더 길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엘리트들을 대체, 기존의 엘리트를 대신하는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느 아들이 무슨 뭐 예일대학을 어떻게 시험을 보고 뭐 했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불과 10년만 지나도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쿵 해봅니다.